하, 오늘 나온 영화 진짜 기대되네. 뭐길래 그렇게 신났어요? 이게 요즘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명작이래. 대체 영화 이름이 뭔데요? 엄기 안에 문 단속이라고. 나 애니 안 보는데 이건 꼭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대체 영화 이름이 왜 그래요? 아빠 몇 시 영화예요? 12시 10분이 됐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. 들어가자. 우리가 G열 5, 6, 7이니까 어? 여기다! 아, 잠시만 지나갈게요. 여보, 얘들아. 잠시만요. 신난다. 아, 영화관 자리가 완전 꽉 찼네요. 아, 진짜 재밌는 영화인가 봐. 진짜 이거 대작이라니까. 기대하고 봐도 좋아. 일본 애니 중에 엄기 안의 문단속은 진짜 캬. 일부러 자막도 잘 보이는 곳에 앉았어. 그래요? 아니, 그 정도라고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자기야! 네? 이거 내 번째 봐요. 에? 에? 어쩌라는 거야? 네, 잘하셨어요. 근데 이거 무자막은 없나요? 예? 한글 자막 따위 보고 싶지 않습니다! 아, 그거는 저도 잘... 빡아! 뭐야, 이 오타쿠는... 오, 시작한다!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한번 봐볼까? 자기야. 네? 여기서 저 참새가 나중에 독수리랑 친구 먹고 사천왕이랑 싸워서 이겨서 개구리 공주랑 결혼해요. 네? 그런 다음에 개구리 공주가 빡돌아서 잡아먹어요. 진짜 슬프죠? 지금 스포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공감해 달라고요. 이 자식이? 슬퍼하지 마시고 말도 이제 그만 걸어주세요.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서요. 스민마센, 와칸다! 아, 진짜 참... 와칸다 포에버. 아이, 생각보다 재밌네. 여보세요? 바꿨다! 일주일 뒤 귀멸의 칼날 극장판 3기! 쏘다네! 무조건 영화관에서 만나자 됐네! 진짜 가지가지하네. 나 엄기 안에 문단속 보는 중이었다. 전화 열어시고. 아야야야. 아, 그래도 일찍 끊었네. 다시 영화나 집중해볼까? 와. 뭐야, 하마가 수박 먹는 소리가 나. 저기요, 조금 조용히 드셔주실 수 있을까요? 잘 됐다, 시끄럽나. 와깠다. 감사해요. 아, 다시 집중 좀 해볼까? 진짜 못 참겠네. 저기요! 저기요!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아까부터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! 존나 바꿔라! 오메, 내 집중을 지금 깨는 거야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당신이 아까부터 시끄러웠잖아. 이 아줌마가 부끄러워!
가만히 있을 것이지 말만아 빡아! 나의 엄기환장을 못 보게 되었잖아. 안 되겠다. 지금 사람 쳤어? 여보,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. 재밌다. 야! 경찰서에 신고하라고! 요카이! 야, 너 나와봐. 아까부터 영화 보는데 당신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. 그래서 뭐라 했더니 감히 나를 쳐? 당신 싸움 잘해? 싸워서 나 이기면 경찰은 안 부를게.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무릎 꿇고 사과해. 맞짱 뜰래 말래? 엄마, 실전은 안 했지만 젠소반, 주술 외전, 기별의 칼날 등등 보고 싸우는 기술을 많이 배웠다. 평범한 아줌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아줌마, 울면서 봐달라고는 하지 말아요! 요잉크요올! 미치노 카타 이치노 고큐! 수면배기! 얍! 이게 다냐? 겨우? 아, 알아라... 아! 야, 너 한국 사람 아니야? 알아듣게 한국말로 해. 죄송합니다. 그래. 한 번만 더 영화관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스포하기만 해봐. 진짠 그때 척추를 바늘로 접어서 거꾸로 바닥에 내려 꽂아줄 테니까, 알겠어? 정말 죄송해요. 네, 안 납니다. 영화도 하나도 못 보고 이게 뭐람? 어? 어라? 어? 아니 근데 이이하고 우리 아이는 어디 갔대? 설마 영화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죄송합니다. 아, 그래. 설마 내가 이렇게 밖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영화를 계속 마음 편히 보고 있겠어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